처음에 이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가했을 때 저는 어떤 편성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심사를 통해서 만나지는 어떤 학생이라도 도전적으로 새로운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부터 만남을 거듭하고 연습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학생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들이 점점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고 서로의 그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잘 이렇게 섞여 나갈 때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경험한 앙상블의 경험과 정신을 계속 잘 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팀으로 함께 하던 혹은 다른 팀과 또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건 간에 우리 전통예술에 깃든 이 협화, 협동과 화합의 정신으로 서로 귀 기울이면서 좋은 음악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정남이입니다. 정남이는 애착을 느끼는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의 순수한 정을 담아 음악으로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남이는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재해석된 실험적인 음악을 창작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의 제목은 닷도트입니다. 닷도트는 항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닷과 문장의 끝맺음을 나타내는 점이 만나 인생이란 항해의 점을 찍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는데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수많은 파도가 존재하지만 그 파도 또한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이라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제 정남이와 함께 출항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정남이의 항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뿌뿌! 그때야 바람은 웅장하고 구름은 자욱하니 정처 없이 떠도는 사라져가는 저 아지랑이 침묵 속에 갇혀 발버둥 치고 고요했던 창해의 물결 위에 검은 파도는 일렁이며 오동치고 청명한 하늘날에 요요하고 풍부하니 만경장파 떠난 적에 아주 힘 얼어지는구나.